그거 뭐지? 편지 왔어요, 후추 오빠한테. 후추 오빠랑 오늘 전화 통화했어요. 통화했는데 처음 있잖아요. 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. 완전 모르는 번호로?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? 했는데 갑자기 막 야, 나다. 야, 야, 이런 거예요. 나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 팬분인 줄 알았거든요? 팬분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. 기분이 진짜 완전 더러운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뭐지? 여보세요? 누구신데요? 이랬지 내가. 근데 그 후추 오빠가 야 나다. 나 몰라? 나 모르냐고. 야 장난치지 마라. 누구신데요? 이러니까 이제 후추 오빠가 야 저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. 그래서 저 녹음하려고 그 녹음 어플이 여기 없더라고요. 녹음하는 기능이 없던데 전화하면서. 이제 너무 심한 이제 욕을 할 것 같은 거야. 쌍욕. 난 녹음하려고 이제 찾아보고 있었지.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후추 오빠가 야 나다니까 했는데 뭔가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. 야 나 나라고 막 이러면서 사투리를 엄청 쓰는 거야. 그래서 어? 설마? 했는데 후추 오빠였던 거지. 설마 후추 오빠? 이랬는데 그래 맞아 장난칠래? 막 이런 거야. 근데 내가 너무 웃긴 거야. 아니 후추 오빠가 기괴한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.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. 그래서 막 지금 목감기라고 하는데 내 생각엔 전화기도 이상하고 후추 오빠 목소리 두 개 다 이상한 것 같아. 아 목소리 걸걸해져요? 그래서 막 거기서 후추 오빠가 밥 같은 거 잘 먹냐고 몇 번 전화했지? 내가 막 5분, 6분이나 했네. 전화통화 6분이나 했어. 어? 6분 동안 막 밥 뭐 먹냐, 힘드냐, 뭐 후추 오빠 방송할 때 10시만 되면 오빠 이제 취침 시간이라고 우리가 챙겨주고 있다. 그리고 아침 7시 되면 후추 이제 일어나서 체조하고 눈펄 시간이라고 챙겨주고 있다고 그랬죠. 그랬는데 후추 오빠가 에이씨 6시 반에 일어나거든? 막 이런 거예요. 후추 오빠한테 오늘 전화 온 다음에 후추 오빠가 편지 받았냐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. 야 편지 받았냐? 이래서 내가 어? 무슨 편지? 이렇게 했지. 무슨 편지? 이러니까 편지 보냈는데? 이런 거야. 난 솔직히 섭섭했거든. 왜냐면 약간 섭섭했어요. 왜냐면 계속 승준 오빠한테만 편지 보내고 양띵 언니한테만 편지 보냈다는데 나도 인터넷 편지 써줬는데 왜 다비를 안 보내는 건지 어? 왜 나한테만 안 오는 거지? 이 나쁜 후추 면회 절대 안 가고 휴가 때 절대 안 놀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후추 오빠가 오늘 와서 편지 보냈다고 해서 내가 언제? 이러니까 며칠 전에 보냈대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그 우리 우편함에 건강보험 뭐 보험비 내라고 뭐 날라오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갔는데 그게 난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나 더 있었나봐. 편지가 알고 보니까 이거였던 거야. 그래서 내가 설마 그때 두 개 들고 와줬나? 이래서 딱 보니까 이병 김현진. 그래서 후추 오빠 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선물! 김 보냈어! 이걸 왜 보낸 거예요? 아 개웃기네. 아니 솔직히 이거 편지 뜯기 전에도 뭔가 만져지는 거예요. 그래서 편지를 왜 이렇게 두꺼운 걸 보냈지? 이렇게 좋은 편지지가 있나? 했는데 김을 보냈네? 여튼 자 편지 읽어볼게요. 엄청 길어. 꽉 채웠어. 꽉 채웠어. 편지 꽉 채웠음. 엄청 긴데? 자 읽습니다. 자 후추의 편지. 투 선해. 뭐야 이 오빠 선행이라 안 하고 선해라 보냈네? 개 오글거리네. 오빠다 네 주소 적을 때 호수는 왜 안 적어 멍청아. 아 호수 안 적었나 기억 안 나는데? 멍청아 1층 뿐이라 다행이지 여러 개 있으면 쓸 생각도 못했어. 그리고 또 신교대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왜 주소 보내나 싶었는데 후반기에 와서야 깨달았어. 키키키키. 그래서 늦게라도 보낸다. 아마 이게 이제 심심해서 그런 건가? 사실 안 보내려고 했는데 전화했는데 너가 오지게 끊더라. 아! 후추 오빠였어? 사실 안 보내려 했는데 전화했는데 너가 오지게 끊더라. 칼인 줄 알았어. 1초 만에 끊기다가 나중엔 수화응도 안 들리고 끊기더라. 뒤진다 진짜. 점점점. 전화를 어떻게 하는 건데? 씩씩. 편지로도 씩씩을 적었어. 한글로. 씩씩. 암튼 오빠는 잘 지내고 있다. 신교대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사진으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기도 해. 그리고 후반기 교육은 끔찍 그 자체인 것 같아. 신교대를 또 온 기분이야.
세상에나 여기서 유일한 낙은 편지 쓰기, TV 보기, 트와이스, 아이린, 슬기 보기 뿐인 것 같아. 아, 트와이스 좋아하고 아이린이랑 슬기를 좋아하는구나. 점점 아이돌이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. 야, 광화문 영감만 알던 그 오빠에서 많이 발전됐어. 어? 처음에 예능 보자고 애들한테 찡찡거렸는데 이제는 가끔 토둥이들 보자고 찡찡거린다. 토둥. 뭐야 이 오빠 씨 그거 뭐야 아이돌 좋아하네 이제. 다현이 팬이에요. 키키키키 하트도 적었어 이 오빠. 다현이 팬이에요 하트. 그리고 여기 손편지 밖에 안 돼서 보낼 때 사진 좀 보내줘라. 너 사진 말고 트와이스 레드벨벳? 난 내 사진 보내가지고 남자 소개해주는 했는데 너 사진 말고 트와이스 레드벨벳 뒤에 사나? 샤나? 사나? 뮤비에서 완전 이쁘더라. 암튼 이거 말고 오빠는 운전하며 지내고 있다. 운전? 이 오빠 운전할 줄 알았나? 나보다 어린 조교님들이 옆에서 운전훈수를 오지게 두신다. 점점점 진짜 멘탈 오지게 털려. 그거 말고 딱히 힘든 점 없는 것 같아. 나름 괜찮게 지내고 있어. 히어디은 또 우리 잊지 말자. 여기 괜찮은 남자애들 많아. 너도 딱 준비해둬. 서로 소개해주기로 했지? 뭐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 소개해주면 되지 뭐. 여자분 괜찮은 애들 많이 알아둘게. 또 시간 나면 편지하겠어. 느낌표. 다영님도 주소 남겼는데 오지게 편지 적어서 쓸 내용이 없네. 다영님 다영이 다주원이죠. 거의 군대 여친이신데. 아 전녁날 달달하겠다. 존나 신구석 산구석 갔으면 콩이랑 같이 오겠지 개꿀. 암튼 수고 굿 PS. 군대에서 반찬 없을 때 구세주인 김을 보낸다. 한 맛봐라. 군대 여친 개웃기네.